공산당이 싫기 때문에, 나는 저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저 김정은 돼지 새끼가 싫기 때문에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현수머리 대한민국을 다녀갔습니다. 교만으로 똘똘 쳤습니다. 머리가 아주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왜 현수머리를 대한민국에 데려옵니까? 그럼 빨갱이 새끼를 왜 대한민국에 데려옵니까?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돼가고 있는데 국민들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을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대한민국입니까? 문재인 찬양교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문재인교입니까? 목사들하고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찬양교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3분의 1은 기독교인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은 목사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돈에만 돈 벌어가지고 권력에만 돈 벌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맞습니다. 목사들이 미쳐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도했던 3분의 1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목사들 정신 못 차리고 자기 권력에 굶주려가지고, 돈에 굶주려가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외교 정치를 목숨 걸고 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문재인이 빨갱이 새끼가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저 북한 깡패 같은 나라들이랑 무슨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깡패 같은 개새끼 김정은이랑 무슨 고운 소리라 듣겠습니까? 깡패랑 싸우는데, 깡패 조폭 같은 새끼들이랑 싸우는데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도 안 합니까? 조용히 고운 척 하면서 싸웁니까? 저 깡패 조폭 같은 김정은이랑 싸우는데, 저 깡패 조폭 같은 주사파 새끼들이랑 싸우는데 무슨 온유한 척 고상한 척 합니까? 야 이 새끼야 저 새끼하고 싸워야죠. 대응해야죠. 대극기를 흔들어야죠. 애국한다고 떠들면서 방구석에 앉아서 쳐 지랄하는 놈들은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애국자는 태극기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진짜 애국자는 공산주의가 싫다고 외쳐야 됩니다. 진짜 애국자는 문재인이 바르지 않다고 외쳐야 됩니다. 말로만 애국하는 자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말로만 애국하는 자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애국하는 사람들은요, 이 집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모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고요, 진짜 애국하는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도 태극기 들고 나와서 흔드는 사람들이고요, 진짜 애국하는 사람 문재인을 퇴진하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말로만 애국을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행동이 없는 신조는 다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문재인이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아십니까? 잠잘 때에 대한민국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대한민국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오빠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저 차디찬 감옥에 넣어놓고, 문재인 네가 잘될 줄 알았느냐, 우리 보수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감옥에 문재인을 쳐넣어야 됩니다. 문재인과 빨갱이 주사파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이노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대한민국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대한민국 살리려고 감옥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청년들 깨우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역전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전의 명수들이다. 역전의 명수들.
빨갱이들의 손에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역전을 하고 9회 말초 아웃 상황이지만 우리가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수고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빨간 물결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가 공산주의 물결로 뒤덮여가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반공을 외쳤습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대통령 깜도 안 되는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감옥에 쳐넣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고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3.1운동 때 독립운동 때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것처럼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끌어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